네, 안녕하세요. 엄정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맑은 곳 강원도 정선에 있는 계곡으로 산천어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산천어 낚시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저희 이제 아들 찬이랑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전에는 너무 어려서 못 데려갔는데 이제 처음으로 산천어 낚시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낚싯대도 들고 이제 해보고 같이 하는 와중에 이제 낚시를 했는데, 일단은 한번 영상을 보시고 산천어 낚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레오파드 불어. 삼촌 저 아래 있잖아. 살려. 엄찬 여기 미끄러워. 조심해. 조심할 수 있어? 아빠 안 잡아준다. 잡아줘. 알았어. 손 잡아. 풀 있으니까 조심. 아, 아파. 하나, 둘, 셋. 점프. 그렇지. 하나, 둘, 셋. 점프. 다시 하나, 둘, 셋. 점프. 다시. 점프. 또 한 번. 점프. 또 한 번. 우후. 또 한 번. 다음번 잡았어? 야, 왜 못 잡어? 물 차갑지? 어? 엄청 차가? 차가워 여기. 찬 잡아. 찬이 앉으면 안 돼. 엉덩이 젖어. 일어서. 알았어, 알았어. 너가 일어서야지. 엉덩이 지지했다. 조심해. 주워줘? 일로 와. 야, 그거 비싼 뜰채야, 엄청. 미끄러워. 미끄러워. 잡았어. 오예. 오예. 오. 잠깐만. 찬아. 찬아. 잡았어. 아빠. 찬아. 뜰채 좀. 뜰채. 뜰채. 아빠 뜰채 좀. 뜰채. 됐어. 거기 있어. 아빠, 이거 너무 커. 너무 커, 찬아. 찬아, 이거 3cm 넘겠다. 오야, 씨. 3cm 넘을 것 같아. 아빠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넘기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잠깐만, 찬아, 뒤로 와봐. 뒤로 와봐. 아빠 뜰채주고. 아빠다. 아빠 뜰채주고. 차가워. 있다.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잘라. 와. 잘못했으면은 터질 뻔했어. 천하 물고기. 와, 얼음물인데, 얼음물. 와. 천하 물고기. 3,000원. 천하. 엄청 물고기 봐. 어? 물 있어? 신발에 물 들어갔어? 천하, 이게 3,000원이라는 거야. 와, 고기. 와. 바로 진짜 3,000원이네, 바로. 어. 야, 30 조금 안 되겠다. 보면 되겠다. 어? 아, 차가워. 어이, 인프게요. 하나, 사진 찍자. 네. 일단은 이제 아들 챙기느라고 이렇게 분주하게 카메라도 하고 이제 손 잡고 진입을 했는데, 일단 진입한 곳이 아이들이랑 갈 수 있는 조금 안전한 곳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웨이더 착용을 하면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이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웨이더 없이 그냥 물 가에서 하는 그런 3,000원 낚시를 했고요. 일단은 첫 캐스팅에 좋은 사이즈의 3,000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뭐 5피트 11인치짜리 레오파드 보론 5112를 사용을 해서 첫 캐스팅에 또 이제 여울이 죽는 와류가 생기는 그런 부분에서 히트를 했는데, 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쉽게 랜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뭐 와 랜딩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들아 아들 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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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음성이 들어갔을 텐데, 뜰채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랜딩을 해서 한 30cm 정도 되는 3,000원을 낚았는데, 아들보다 제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낚시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죠. 네. 죽이면 안 되겠지? 가족들이 있잖아. 천하 무슨 소리야? 개구리 소리야? 매미 소리야? 매미 소리 맞네. 빠질 뻔했어? 큰일 나요. 조심하자. 찬이가 이제 감아볼래? 찬아, 일로 와봐. 저기 가서 해보자. 아빠가 알려줄게. 손. 모래 폭신폭신하지? 폭신폭신해? 안 폭신해? 그 안에 들어갔어? 아빠도 들어갔어? 까끌까끌하지? 봐봐, 아빠가 던져줄게. 너무 아프네. 살짝만 던져줄게. 슉! 됐어. 자, 감아봐. 그렇지. 여기 잡아야지, 여기. 나무 잡아야지. 나무? 왜 나무다? 이게 나무로 해야, 손에 감이 좋아. 나. 나? 너가 해. 아기 상어가 낚시하네요. 아기 상어가 낚시해요. 아빠가 풀어줄게. 줘봐. 놔봐. 네. 아니, 끊어줘, 놔봐. 아빠가 이거 풀어줄게. 풀렀다. 풀렀지? 다시 던져줄까? 여기에서 씻어. 여기 옆에. 또 잡았다. 던지면 나오네. 민호 바꿔줘? 쏘리. 미안해. 와, 사이즈도 좋다.
잠깐만. 아, 뜰채. 아, 뜰채를. 레오파드 포로. 감사합니다, 사진. 바꿔줄게, 민호. 네. 아, 예쁘다. 아, 천아. 미스바이크를 같이 받았는데, 제가. 입질이 세긴 센데 잘 털려. 하나 물고기 아프겠다, 그치? 어. 물고기 아프겠다. 어, 알았어. 아, 물고기 미안해, 미안해. 잡았어? 좀 흘리냐고? 아니. 바로 가. 어. 잘 가. 네. 요번에도 다시 민호를 체결을 하고 바로 원캐스팅에. 또 그러니까 낚았던 포인트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원캐스팅을 했는데 거기서 또 바로 히트가 됐어요. 그것도 한 뭐 20cm 중후반 되는 그런 사이즈의 산천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1타 1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번에 조금 비가 내리고 나서 뭐 부유물도 다 떠내려가고 상황이 좋았어요. 수량도 많고 증수에서 수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상황이 좋았고, 이런 시기에 뭐 더운 뭐 바다 낚시나 저수지 낚시도 좋지만 이렇게 저처럼 아들과 같이 아들과 함께 이렇게 밝은 계곡 가서 시원한 곳에서 이런 산천어 낚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일단 쉽게 즐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는 뭐 이제 저도 이제 배워나가는 입장이니까 이제 다운스트림을 한 게 아니고 약간 크로스, 약간 업스트림을 해서 낚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 전문화된 지식을 배워가면서 한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